제덕 선수가 쏜 화살에 안산 선수 화살이 또 이게 관통을 했어요. 아. 와, 요거를 그 양궁 용어로 로빈훗이라고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로빈후드가 양궁 선수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계 방송을 할 때 로빈후드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양궁 경기 중에 룰이 로빈후드 에러를 하면은 그 화살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더 깊숙이 박혀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9점으로 인정이 돼서 팀 감독님께 저거 9점이에요? 10점이에요? 물어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거 9점이에요? 10점? 아, 일단 다른 거보다? 네. 시합 중이니까 점수에 신경을 썼죠. 로빈후드 화살은 어디 또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이 돼요? 네, 올림픽 위원회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까? 네. 아, 그래도 본인 건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안 돼요? 가져갈 이제 길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의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버릴 화살이어서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네,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유도나 태권도처럼 대련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뭐 체조나 다이빙처럼 누가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시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한눈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정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진짜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만 또 선발이 되니까. 그게 양궁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막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라이벌이 누구예요? 했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 앞으로 라이벌 같은 걸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라이벌이란 거에 의식을 하면은 졌을 때 더 자책하고 더 그럴까 봐 그냥 편하게 저 혼자와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양궁은. 1년 동안 운동 시작하고 화를 못 쐈는데 좀 늦게 두각을 나타냈죠. 하루하루 아지랑이 기는 이부시고 포근해 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지금이 며칠이죠? 한 10일 정도? 올림픽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래도 양궁이 좀 일정성을 중점으로 두는 운동이다 보니까 감을 잃어버리는 게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